저는 뭐 사실 이제 박정우 역할, 사형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뭐 특별히 준비했다라고 할 건 없고요. 이제 단지 사실 이 대본에 주어진 신의 상황에 몰입해서 그 어떤 그렇다면 이렇다면 저렇다면 상상하고 연기하는 자체가 너무 끔찍했어요. 끔찍하고 저도 사실 이제 뭐 아내와 딸이 있어서 뭐 감히 상상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아무래도 뭐 진정성을 위한다고 주시고 상상이라도 그런 상상하면서 연기하고 싶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지금 다른 방향으로 제 몸을 좀 괴롭히고 싶었어요. 살을 뺀다? 살을 빼서 어떤 그 살 뺀 살이 빠진 비주얼로 사형수를 표현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단순한 측면이 아니고 그냥 제 마음을 더 속상하게 더 힘들게 제 멘탈 자체가 좀 견디지 못할 만큼의 좀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그 대본을 오히려 더 오랜 시간을 본다든지 하면서 계속 생각해보면서 그 박정우라는 사람이 절대 나가 아니라 극중의 인물일 뿐이야 라는 어떤 가정하에 어떤 기분일까 그런 기분을 생각하다 보니까 살은 특히나 얼굴 살이 더 빠지더라고요. 근데 키로수는 뭐 한 6kg 정도 빠졌는데 사실은 운동량이나 이런 거에 비하면 키로수는 사실 많이 빠진 건 아니고요. 제 마음이 빠졌어요. 제 마음이 너무 빠지고 속상하기도 하고 한동안은 계속 그냥 눈물을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. 그 촬영할 때뿐만 아니라 그냥 기다리면서도 그렇고 단지 하나 이 드라마 찍고 다시 제 가정으로 돌아갈 때 어떤 우울함을 갖고 돌아가고 싶진 않아서 꼭 결말은 해피엔딩이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. 이 드라마가 해피엔딩이면 저는 새드엔딩인 거죠. 특별히 저도 준비한 건 없고요. 그냥 그 캐릭터가 그 작품 안에서 살아있으려면 목적과 이유가 분명해야지만 그 연기가 선명해진다고 생각하는데 파괴된 사나이라고 비교를 하면 목적과 이유가 너무나 달라요. 그리고 지금 차민호 역할 같은 경우는 정말 아까도 잠깐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형을 죽이고 형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역할인데 살면서 점점 자기가 얻고 싶은 건 얻었지만 점점 잃는 게 더 많아지고 점점 자기를 죄어오는 그런 고통으로 점점 들어가는 그런 캐릭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희대의 악역이라고 처음에는 얘기를 하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불쌍해지는 놈일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. 네. 저는 사실 변호사라는 직업의 특성을 처음에 이해하고 다가가는 게 좀 사실 어렵고 힘들었는데요.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좀 익숙해졌고요. 그거를 제외하고 나서는 뭐 감정적으로 서한을 하는 캐릭터에 다가가기에 있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고민이 됐었던 부분은 제가 처음에 대본을 받아봤을 때 그 대본 속에 있는 서은혜가 가지고 있는 간절함이나 진심을 왜곡되지 않게 내가 온전히 잘 고스란히 연기로 잘 표현해야 하는 게 나의 몫이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이 좀 굉장히 컸어요.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주변에서 감독님이나 그리고 선배님이나 좋은 선배님들이 주변에서 많은 용기를 좀 많이 주셨어요.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리딩 하기 전에도 수도 없이 많이 고민을 했었고 과연 내가 이걸 해낼 수 있을까 누가 되지 않을까 정말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주변에서 용기를 많이 주신 덕분에 네 지금 열심히 도전하고 있는 중입니다. 예, 저는 뭐 한 2년 전에 SBS 주말 드라마를 마지막으로 SBS에 처음 왔는데 예, 사실 그 작품이 조기 종영이 됐었어요. 근데 그래서 저는 솔직히 시청률이 잘 나오지 않더라도 배우나 우리 스태프들, 감독님들이 난 이 작품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느낌이 들면 그래도 우리는 후회가 없지 않은가라고 이렇게 뭐 쉽게 말을 할 수는 있지만 솔직히 시청률이 나오지 않으면 타격이 엄청 크다라는 걸 느꼈습니다. 저는 그때 조기 종영이 되고 한 2년 동안 드라마 안 들어오고 이렇게 겪으면서 시청률이 또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 않다라는 것도 또 느꼈고 그래서
작품을 하나씩 이제 할 때마다 더 열심히 진짜 한 씬을 찍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찍어야 된다라는 걸 항상 일하면서 더욱더 느껴요. 그리고 이제 제 이제 가족극과 이런 미니 시리즈 장르극에서는 뭐 대본의 톤, 뭐 이런 작품의 어떤 뭐 그런 느낌들이 아예 다르기 때문에 저도 항상 이런 장르물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서 제 나름대로 항상 작품이 없더라도 뭐 이런저런 작품들 많이 보고 그리고 또 따로 연습을 하면서 어쩌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일 꾸밀 수 있는 캐릭터라고 생각하는데요. 제가 따로 뭐를 준비할 수 있는 건 없어서 그냥 옷을 좀 잘 소화해 내야겠다는 생각에 하지 않았던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서요. 근데 또 놀라시더라고요. 제 팔을 잡는 부분이 있었는데 제 팔을 감싸주시더니 나보다 튼튼하다고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. 그래서 좀 몸 관리를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. 네, 정말 우리 그 기자 간담회인데요. 기자 간담회 이러고 토크쇼처럼 내 분위기를 더 화기애애하게 화기애매하잖아. 아, 그렇군요. 네. 화기애매도 되고 화기애도 되고 하여튼 즐겁습니다. 저희는 성 선배님하고는요, 선배님은 저한테 굉장히 동화줄 같은 그 동화줄 같은 존재였어요. 정말로. 왜냐면 제가 그 처음 리딩하고 나서부터 촬영하기 전까지 실제로 선배님이 굉장히 바쁘신 시간 쪼개가면서도 저한테 따로 시간을 내주면서 저한테 연기적으로 티칭도 많이 해주시고 또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참 많은 에너지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.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보영 언니도 저한테는 되게 큰 도움이 됐어요. 왜냐면 제가 오빠가 따로 집으로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같이 이제 리딩을 해주셨어요. 왜 우린 기대 안 해? 근데 전작에서 이보영 언니가 국선 변호사 역할을 했었잖아요. 근데 제가 이번에 맡은 역할이 마침 또 국선 변호사여서 언니한테도 좀 제가 살짝 조언을 했는데 언니가 또 친절하게 많이 얘기를 해주시고 그래서 두 분이서 우연찮게 저한테 이렇게 앞에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저는 이렇게 연기적인 조언도 참 많이 듣긴 했는데 두 분의 모습이 너무 이상적인 모습인 거예요. 그래서 참 너무 보기가 좋고. We hope this drama receives love and excellent reviews.